추석과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 외식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외식 물가에 주머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칼국수 가게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지난해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생각에 음식값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계속된 물가 상승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메뉴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재료비를 비롯해서 인건비, 각종 뭐 운영비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인상하다 보니까 음식값은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가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달 제주 지역 칼국수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00원 이상 오른 9,7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삼겹살도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비빔밥과 삼계탕도 1,000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 조사 8개 품목 가운데 6개가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제주 지역 외식 물가는 4.5% 상승했습니다. 외식 물가 오름폭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도 다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와도 이제 같이 밥 먹으려고 해도 너무 이제 외식 물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외식 물가 오름폭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추석과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외식 수요가 몰릴 경우 향후 전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